취재버스 재정점검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취재버스 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운가 산정 결과에 따른 적법 집행 여부, 예산 집행의 경영성 확보 및 재정점검 사용 내역 검증 및 개선으로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취재버스 재정점검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과 2명, 감사관 2명, 한국산업경제개발원 1명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 조치사항으로 10월 5일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 통보 및 서명자료를 요구하였고 10월 16일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. 11월 10일 재정지원금 처분 요구사항 최종안을 통보하였고 11월 30일까지 통보해 준 것을 통보하였습니다. 지도점검 결과 시정 8건 권고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. 버스 문제에 대해 경주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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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는 적게 지원하고 혹시 지원도 않고 있는데 마치 경주시가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통상 그랬습니다. 이 버스가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우리는 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 추경 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좀 과다하게 지원한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정말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입각해서 지원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버스정책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버스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 또 우리 경주시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11건인가 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또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의 적정성 이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얹어놓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. 그래서 지난 12월 30일 날 한번 1차 회의를 가졌고 또 계속해서 검증회의를 할 겁니다. 설사 그 결론이 나오더라도 또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이 합동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버스 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갖는 법적 권한과 위상은 물론 달라지겠죠. 시장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집행부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야말로 민간이 합동으로 버스 정책에 관한 문제를 소심탄회하게 검증하고 논의함으로써 그러한 불신을 장기적으로 해소를 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버스 시스템을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공영제로 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테이블에 얹어놓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오고자 합니다.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 최석호입니다. 동의원 여러분, 이번 제 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중 경주도시위원회에서 배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세권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.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통해 버스 정책의 자문성 제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
위원회 구성인 교통약자를 포함하고 공중승과 운송 차원에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. 다음은 도서일정제 11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보장하는 데 있습니까?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도서일정제 11항